3월 20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한 예수님. 시편 5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베드로는 전형적인 자기 확신의 사람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겠노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오히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힘있게 말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확신이 넘쳤기에 겟세마네에서도 기도하는 대신 깊은 잠에 빠집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더 과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가장 무모한 일은 기도 없이 사는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신앙을 돋보이게 하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피해가게 하는 부족도 아닙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는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해야만 하는 굴레도 아닙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호흡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호흡이 부자연스럽고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호흡이 멎으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야산에서 칡을 제거하던 분이 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뿌리 끝부분을 자른 뒤 비닐로 싸매는 일입니다. 숨통을 끊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생명력 강한 칡이라도 뿌리가 썩어 죽게 됩니다. 기도를 멈추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는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요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엎드림이 생명력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시편으로 드리는 기도.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에도 여호와를 신뢰하며 부르짖는 이에게 응답하사 반석 위로 건지시며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위기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